이춘희 세종시장이 충청권에 논란이 된 KTX 세종역은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세종역 때문에 충청권 공조가 깨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세종시 발전이 곧 충청권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역이 생기더라도 충북 사람들은 오송역을 여전히 이용하고 세종 시민만이 세종역을 이용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간이역 형태로 별도의 철도를 놓지 않기 때문에 5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예산 낭비 우려도 일축했습니다.